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. 그니까 날씨 너무 좋다. 그니까 비온다고 바람이 멈추어 주었네. 아우 여기 왜 간지럽지? 내가 오늘 날 맞지? 안녕하세요. 매일 밤 언니들 얘기로 밤을 새우는 은가은 강혜연 짱팬 19살 배은지입니다. 대구에 놀러 오셔서 제가 평소에 가는 코스를 언니들이 직접 가보시면서 몸과 마음 다 힐링하고 가세요. 수능도 끝나고 곧 20살이 되는 저와 친구들에게 추억이 되도록 작은 공연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.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? 그렇지 당연하지. 우리 또 대구까지 왔는데 노래 한 곡 싹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가야 되죠. 맞죠. 쉐마 엄마 가볼까? 가볼까? 엄마 새로 볼까? 보셔 볼까? 아, 네 사투리는 쓰지 말자. 가봅시다.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. 우와 은지 양 덕분에 여기 또 김광석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.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 그곳 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 그건 말이에요. 김광석의 노래예요. 소주 안주로는 김광석 노래가 최고라고 해요. 근데 이거 인정. 소주 안주로 진짜 김광석 노래 인정. 맞아 맞아. 아 여기 제목 있어. 이등병의 편지. 어? 이등병의 편지. 태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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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 잘한다 태희가 태희가 부모님께 기타 기타. 아 이렇게 치는 거야. 언니 거기서 사진 한 번만 찍자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타 여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. 아 좋다 재밌다 여기. 정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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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거 그거 아니야? 요 안에 가둬버리자. 못 나오게. 그래 은가은 강혜연 매력에 빠져서 못 나오게. 오케이 가둬버리자. 우리가 걸면은 우리 사연자 은지 양이 이거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. 와서 보겠지? 어 됐다! 이야! 그러면 언니 거에다가 같이 달아야지. 어 됐다! 아 이쁘다! 우리 이렇게 새 거라서 그런가? 되게 나는 왜 우리 거만 보이지? 은지한테 얘기해줄까? 그래? 은지가 코스 알려줘가지고 우리 거기 와서 이거 달았어. 자물쇠 같이 이름해서 달았어. 짜자잔. 나중에 꼭 찾아오세요. 응. 자물쇠 찾아서 인증샷 따박. 우와 어, 진짜 대박이다. 소리 봐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. 아 윤기 봐봐 윤기. 아 여기 왜 추천하는지 알겠네. 그니까 19살짜리 여자애가 막창을 추천해줬다는 그러니까. 것도 너무 귀여워. 난 고등학교 때 막창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곱창이랑. 나도 막창. 막창 하나 올리고 김치 올리고 김치 하나 올리고 콩나물 올리고 샐러드도 올리고 그리고 이 양념장을 좀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이 양념장을 네. 또 주신 이유가 있거든. 너무 큰데. 이러다 보면 좀 커져. 입 운동 좀 하시고 턱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입에 넣으세요. 먹어. 당 브라보. 볶음밥 맛볼까? 우리 은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? 은지 하트. 은지 하트. 맛있다.
내가 딱 좋아하는 볶음밥 맛이야. 간이 딱 맞아. 언니는 일상이 예능 같아. 시켜서 먹어야 돼, 시켜서. 과장님, 저희 식혜 두 잔만 주세요. 뜨겁고 차갑고. 와. 달다, 달다. 근데 물어보면 은지가 20대의 첫 그거를 우리랑 함께 보내는 거야.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야. 그럼, 그럼. 화이팅! 화이팅 합시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